예,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? 네. 오늘 아침까지도 이 봉화에는 비가 와가지고 아주 공기도 좋고 좋은 날씨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구주기의 추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평화가 온다입니다.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 봄이 온다 했는데 저희 재단은 평화가 온다로 이번 주제를 삼았습니다.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입니다. 다른 두 분 대통령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역사가 이렇게 전진하고 발전합니다. 이제 금강산이 곧 열릴 거라고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. 개성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습니다.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기대를 하는 것은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해서 단동으로 해서 유럽에 갈 수 있는 그런 꿈, 그것을 요새 젊은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 잘 치러내고 6월 12일 북미회담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기차표 타고 사서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의 6.15 정상회담, 노무현 대통령의 14 정상회담을 이어서 지난 판문점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모든 것을 일로써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민주진영의 전진하는 자리가 되고 평화가 오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